마라왕 비빔면. 오늘은 팔도 마라왕 비빔면끼리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팔도 비빔면 마라맛 준비했습니다. 마라왕 팔도 비빔면인가? 요거는 예, 이제 조만간 제가 품절고고 이 사업을 접을 겁니다. 제가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거품 무시는 분들 계신데 사기꾼 유튜브들한테 많이 당해서 그런가. 예. 저는 손해니까 손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접는 겁니다. 좀 이상한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, 세상에. 아무튼 이거 닭목살이랑, 매운 닭목살이랑 매운 닭 오돌뼈입니다. 맛있는데 안 팔려갖고 접는 겁니다. 소비기한 임박해갖고 조만간 품절 걸고 시청자분들한테만 예, 이벤트로 날릴 예정입니다. 자, 한번 비벼갖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정신도! 다 비벼 놓은 거긴 한데, 마라 소스, 마라 스프, 이거 분말 스프. 쿨러 떨어지네. 미안해. 좀 받치더니가. 팔도 비빔면은 좋아하는데 이거는 처음 먹어본 일본 옷 색깔 잘못 선택했네. 색깔이 비슷하노. 안 보이는 거야 얘가. 딱 팔도 비빔면에 그 마라 향이 나네요. 마라탕 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신료 향 역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그 팔도 비빔면 중에 예전에 그 팔도 내냄띤, 팔도 내냄띤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네요. 요즘에 없죠. 매콤하게 괜찮았는데. 닭목살이랑 같이. 무릎 연골.
닭목살은 살코기. 닭 오돌뼈에 무릎 연골은 지방도 있고 오돌뼈도 있고 살도 있고. 저는 요게 더 맛있네요. 밥도둑인데 좀 이따가 삼겹살에 소주 먹어야 돼갖고 참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 아닙니다. 물입니다.
맵나? 땀이 흐르네요. 불닭 정도 되려나? 숟가락으로 퍼붓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좀 줄었나? 배가 부르네. 생각해보니 당연히 배가 부르겠네요. 이 비빔면 4개에 이 닭은 1.1kg 정도 되니까. 오늘 팔도 마라왕 비빔면 4개 해가지고 면상어 매운 닭목살이랑 매운 닭 오돌뼈 갖고 매운 김치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냥 오리지널 팔도 비빔면이 훨씬 맛있는 것 같네요. 맵지는 않은데 그 마라 탕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예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 향신료 특유의 향이 납니다. 뭐 역하진 않습니다.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김치 빼고 다 접고 싶은데 김치 빼고 다 그만하고 싶은데 닭발 제가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닭발은 일단 내야 되고 쭈꾸미랑 블랙면 소스 접으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. 김치는 계속할 겁니다. 다른 거 다 접더라도 김치는 계속할 겁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란답게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